총선 브리핑입니다. 광주 서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하헌식 예비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주도로 추진하고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보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김주업 예비후보는 총선 공약으로 개장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문화지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예비후보는 전남 동북권에 있는 포스코 제철단지와 해룡 율촌산단 등을 결합시켜 광양만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